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5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5회 문제는 이제 2014년에 실시된 문제죠. 1월 26일 날 실시된 문제인데요.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루미늄 분말 화재 시 주수하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자, 알루미늄 분말은 제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알루미늄 분말 같은 경우는 주수, 즉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발생이 돼서 연소가 더 확대가 돼요. 따라서 이 알루미늄 분말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물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마른 모래, 건조사,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소화를 시켜야만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반응식 실기 시험에서 반응식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응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답은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수소가 발생하여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주수 소화는 안 된다. 답은 1번. 2번 문제. 위험물별로 설치하는 소화설비 중 적응성이 없는 것과 연결된 것은? 자, 1번을 보면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이외의 것. 자, 금수성 물질 이외의 것은 물을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금수성인 경우에는 물을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쓰면 안 되겠지만은 그 금수성 물질 이외의 것은 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뭐 이 외에도 포 소화 설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은 할로겐 안 나왔죠? 여기서 이산화탄소도 안 나왔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적응성이 없는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질식 소화가 주 소화 적응성인데요. 물분무 소화 설비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 설비 가능하고요. 제5류 위험물 뭡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이것은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포 소화 설비도 가능하고 스프링클러도 가능합니다. 6류 냉각 소화죠. 산화성 액체, 옥내 소화전, 물분무 소화 설비 가능합니다. 잘못된 것은 적응성이 없는 것은 1번이다. 자, 3번 문제. 전기화재의 급수와 표시 색상을 옳게 나타낸 것은? 보면은 계속 지금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A급 일반화재 백색, B급 유류화재 청색, C급 화재 전기화재 청색. 그래서 A, B, C 백황청이다 그랬습니다. 자,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인데 소화기 색상이 없죠. 건조사를 마름모를 쓰기 때문에 소화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 화재니까 C급이고 색깔은 ABC 백황청이니까 청색. 답은 3번이 된다. 자, 4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어떤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인가? 자, 탄화 알루미늄은 제3류 금수성 물질입니다. 이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수산화 알루미늄 외에 가연성 가스인 메탄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CH4, 메탄. 따라서 탄화 알루미늄은 물과 접촉을 시키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이 됩니다. 자, 답은 2번.
과산화리튬의 화재 현장에서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이유. 과산화리튬은 무기가산화물이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가 됩니다. 이 무기가산화물, 즉 과산화리튬에 물이 반응된다면은 뭐가 발열을 하면서 산소가 방출이 되죠. 산소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물은 즉 주수 소화는 불가능하고 마른 모래나 암분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피복 소화하거나 또는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를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유는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통 이제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는 분해하게 되면은 산소가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6번.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 설비의 기준에서 분말 소화 약제의 감염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분말 소화 설비에서 감염이나 추감염 가스로는 보통 뭐가 사용돼요? 불연성 가스인 질소나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7번,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 등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 6류 위험물은 뭐예요? 산화성 액체죠. 산화성 액체. 이 산화성 액체는 이제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로는 스프링클러, 포 소화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에 적응성이 있다.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뭡니까?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가 된다. 이런 것은 이제 1류나 3류의 적응성이 좋죠. 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이 아닌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하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소화 난이도 등급 1이 1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모든 이송 취급소 1번은 맞네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소. 근데 이 항을 보면 연면적 600제곱미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소가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것은 소화 난이도 등급 2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2에 해당이 된다는 거. 2번이 틀렸고요. 지정 수량 150배 이상인 옥내 저장소 맞죠? 액표 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인 옥외 탱크 저장소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1에 해당하는 위험물 제조소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수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9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니트로셀룰로스의 자연 발화는 일반적으로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제5류 위험물 작기 반응성 물질 중에서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니트로셀룰로스는 이 건조한 경우에 이 분해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니트로셀룰로스를 저장할 경우에는 물 20%의 물 또는 30%의 알코올을 첨가 수분시켜서 냉함소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저장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 니트로셀룰로스의 자연 발화는 무슨 열? 분해 열이다. 4번. 자, 10번 문제. 인하점 70도씨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안반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 설비들로만 이루어진 것. 단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암반탱크 저장소 소화 설비의 종류를 보면요.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은 물분무 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있고, 인하점 70도씨 이상의 제4류 유연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암반탱크 저장소에는 고정식 포 소화 설비가 이제 적응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인하점 70도씨 이상의 제4류 유연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분무화 설비, 고정포 소화 설비가 답이 된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질식 소화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소화기는, 자, 질식 소화. 질식 소화라는 것은 공기 중에 이제 산소를 이제 차단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포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이 화학 포 소화기가 대표적인데, 화학 포 소화기는 중탄산 나트륨과 황산 알루미늄을 소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소화하고 질식 소화에 의해서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포 소화기.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화기가 보통 포 소화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분말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우연물 저장소에서는 이제 포 소화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 우연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5개 소화전 설비 기준에서 5개 소화전함은 5개 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가? 5개 소화전은 5개 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하의 장소에 화재 발생 시 쉽게 접근 가능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5미터, 답은 2번. 13번. 위험물이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 배수의 변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변경 신고에 대한 것은 이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6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옳은 것은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 위험물 시설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옳은 거니까.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변경 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공 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그랬는데, 변경 신고는 뭡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그랬어요. 변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또왜 틀렸나요?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의 변경을 위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설치 변경일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 도지사에게.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우연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 수량의 배수를 모두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할수 없고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랬는데, 변경할 경우에는 보통 신고 사항이지만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사항. 따라서 이것도 모두 변경에 대한 이것을 신고한다 그랬기 때문에 총리령을 제한 경우만 신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4번도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답이 1번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와 자동차 수와 소방대원의 인원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해설해 보면은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 및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12만 배 미만인 사업소 때는 소방 자동차는 1대, 자체 소방 대원의 수는 5인,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인 경우는 2대 10인,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 24에서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는 3대 15인.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이 24에서 48이죠? 3대 15인. 답은 3번이 됩니다. 48만 배 이상인 사업소는 4대 20인.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치가 이제 바뀌어서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12만 배 미만, 12만, 12에서 24 미만, 24에서 48 미만, 48배 이상, 1대, 2대, 3대, 4대, 50, 15, 20인에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15번 문제로 갑니다.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에 휴게 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 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통로 계단에는 어떤 위험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잘 피난할 수 있는 뭘 설치해야 됩니까? 유도 등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답은 2번. 16번 문제. 높이 15m, 지름 20m인 옥외 저장 탱크에 보유공지의 단축을 위해서 물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 수온의 양은 약몇 리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옥외 저장 탱크의 수온의 양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이 문제는 처음 기능사에서 보통 계산 문제가 이상기체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법규상에서는 또 적용되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옥외 저장 탱크의 수온의 양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 수온의 양은 물의 양에다가 분당 20리터에서 2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의 양은 원주 길이에다가 분당 37리터가 기준이에요. 옥외 저장 탱크요. 물의 양은 원주 길이 3.14에다가 37을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 길이에다가, 아니, 원주 길이를 또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원주 길이는 이제 파이에다가 이제 지름을 곱해줘야 됩니다. 길이니까. 원주는 파이만 적용하면 되고, 길이까지니까 지름을 같이 적용해서 원주 길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수원의 양은 파이 곱하기 지름에다가 37, 그 다음에 20, 요것을 적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3.14 곱하기 지름이 20m, 37 곱하기 20. 계산하면은 46,496.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옥외 저장 탱크의 수온의 양을 구하는 식을 알아두시고, 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 원주 길이 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17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각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에 있어서
각 노즐 또는 헤드 선단의 방사 압력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설비는, 자, 여기 보면은 노즐 또는 헤드 선단의 방사 압력이 나와 있는데요.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물분무 소화 설비는 350kPa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100kPa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사 압력이 나머지 셋과 다른 설비는 스프링클러 3번이 됩니다. 자, 18번. 아세톤의 위험도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단 아세톤의 연소 범위는 2에서 13부피퍼센트이다. 자, 일단 위험물의 위험도를 구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위험물의 위험도는 폭발 상한에서 하한을 뺍니다. 이때 폭발 범위죠. 폭발 범위, 즉 상한에서 하한을 빼고 그 차를, 즉 폭발 범위를 하한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한은 폭발 연소 범위에서 큰 수치가 상한이고, 하한은 작은 수치가 하한이 됩니다. 따라서 상한 13이죠. 아세톤의 연소 범위에서 상한이 13이고 하한이 2니까 상한에서 하한을 빼서 그 차를 하한 2로 나눠주면은 아세톤의 위험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5.5. 아세톤의 위험도는 5.5다. 위험도 값이 이제 클수록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소화 약제 저장 용기 저장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곳은, 자, 이산화탄소 설비 저장 용기는, 자,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저장을 해야 되고,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직사 일광이 잘 들어오는 장소는 피해야 되겠죠. 직사 일광이 잘 들어오게 되면은 저장 용기가 가열돼 가지고, 뭡니까,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용기의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보통 이제 40도씨 이하의 장소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사 일광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 저장을 해야 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옥외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옥외 소화전 설비는 모든 옥외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가로 내용을 보면 설치 개수가 옥외 소화전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 소화전까지만 적용합니다.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아까 금방 뭘 말했어요? 350kPa이죠?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얼마입니까? 450리터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거. 그래서 옥외 소화전 설비는 100kPa, 350kPa, 450리터. 답은 3번. 옥외 소화전 설비인 경우이고, 만약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다. 옥내일 경우에는 방수 압력은 같아요.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몇 리터입니까? 26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옥외 소화전 설비하고 옥내 소화전 설비를 방수 압력, 방수량을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일종 판매 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배합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 맞습니다.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예, 맞습니다. 출입구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각종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맞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2m 이상이 아니라 0.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4번. 22번,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위험물은? 자, 이것은 니트로 글리세린 3번입니다. 자, 이 니트로 글리세린이라는 것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이것은 이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액체에다가 규조토를 흡수시키게 되면은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할 때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사용되는 것은 니트로 글리세린이다. 답은 3번. 자, 아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아염소산 나트륨을 수납하는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그러면 아염소산 나트륨은 몇 유형 물이냐 하면은 제1류 위험물, 즉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 여기서 자, 제1류 위험물 수납 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 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이것을 이제 주의사항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그 밖의 것은 물기 엄금만 빼면 됩니다. 요 내용에서. 그래서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제 문제는 아염소산 나트륨이죠. 아염소산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따라서 그 밖에 것에 해당이 돼가지고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그 운반 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별표 시행 규칙 별표 19를 보면은 위험물의 운반 기준이 나와요. 이것이 487쪽에 나와 있는데, 487쪽 8항을 자세히 한번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수납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4번. 이온화탄소 저장 시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온화탄소는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이온화탄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속에 이온화탄소를 저장하는 이유는 3번,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또 물속에 저장하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제3류 위험물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인 황린 같은 경우도 저장 시 물속에 저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25번. 알루미늄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알루미늄분은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죠. 이 알루미늄분 같은 경우는 물과, 즉 온수와 반응하게 되면은, 물과 반응하면은 수산화 알루미늄이 나오고 또 수소가스가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1항을 보면은 할로겐 원소와 접촉 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할로겐 원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불소나 염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자, 산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발생한다. 산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과 또는 알칼리와 반응했을 때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발화하면은 다량의 열이 발생한다.
이항도 맞죠? 상가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 수소 발생이 됩니다. 염산 같은 거 반응했을 때 발하면은 다량의 열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4번이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뜨거운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화 알루미늄이 발생한다. 물과 반응하면은 여기 반응식을 보면은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나오죠. 수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하고 수산화 알루미늄은 다릅니다. 4번이 잘못됐다. 예. 26번. 위험물 제조소에서 브롬산 나트륨 300kg, 과산화 나트륨 150kg, 중크롬산 나트륨 500kg의 위험물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얼마인가?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험물들은 제1류 위험물입니다. 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해설해 보면은 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쭉 나와 있어요. 브롬산 나트륨. 브롬산 나트륨은 뭡니까? 브롬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지정수량이 300kg이 되고 또 과산화 나트륨은 뭡니까? 알칼리성 무기가 산화물이죠. 지정수량이 50kg. 중크롬산 나트륨, 중크롬산 염류가 되죠. 중크롬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1000kg입니다. 자, 이걸 적용해서 이제 지정 위험물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눠서 그것을 전체 다 더해주면은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이 나온다. 그래서 300, 브롬산 나트륨 300, 나누기 지정수량 300, 플러스 과산화 나트륨 지정수, 위험물량 150kg, 지정수량 50, 플러스 중크롬산 나트륨 500kg, 나누기 지정수량 1000. 그래서 계산하니까 4.5. 답은 3번. 자, 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지정수량 뭐 매일 나오고 있는데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됩니다. 27번. 5황아린과 7황아린이 물과 반응했을 때 공통으로 나오는 물질은? 5황아린, 7황아린은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입니다. 자, 이 5황아린이나 7황아린이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5황아린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황화수소, 가연성 가스인 황화수소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H2S 황화수소. 답은 2번. 28번.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벤조일은 제 5류 위험물이죠.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성질로 오른 것 비중이 0.33이라 그랬는데 비중이 1.33이죠. 무겁습니다. 물보다 무거워요. 1.33. 무미 무취.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고체이다. 맞습니다. 2번이 맞네요. 자, 과산화 벤조일은 무색 무취 고체로서 백색 분말 또는 입상 결정이다 그랬습니다. 물에는 잘 녹지만 디에틸 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 잘 녹아요? 잘 녹지 않죠? 물에는 녹지 않고 어디에 잘 용해됩니까? 벤젠이나 에테르 등 유기용제에 잘 용해가 된다는 거. 반대로 써놨네. 물에는 잘 녹고 디에틸에는 녹지 않는다. 지금 반대로 내용을 써놨습니다. 답은 틀린 거, 틀렸고 답은 2번이었죠? 옳은 거니까. 자, 그럼 4번도 틀렸는데 녹는 점은 300도시이다. 융점이죠. 녹는 점이. 융점이 103에서 약 105도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옳은 것은 2번. 29번.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메탄올은 이제 사류, 인화성 액체로서 알코올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겨울에는 인화의 위험이 여름보다 작다. 예. 맞습니다. 예. 겨울철에는 증발이 잘 안 되니까, 잘 휘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겨울에는 인화의 위험이 여름보다는 작고, 즉, 여름에 잘 증발하니까, 여름에 인화성이 큰 거죠. 틀린 거. 증기 밀도는 가솔린보다 크다. 틀렸죠. 예, 가솔린의 증기 밀도는 얼마입니까? 약 3 내지 4 정도 되고, 메틸 알코올의 증기 밀도는 약 1.1 정도 나옵니다. 뭐 분자량 나누기, 메틸 알코올의 분자량 나누기, 공기 분자량 29를 해서 나온 값이 1.11이라는, 1.1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즉, 증기 밀도는 1.1 정도로서 가솔린 증기 밀도 3 내지 4에 비해서 작죠. 큰 것이 아니라. 틀렸고요. 2번이 네, 답이 됩니다. 자, 틀린 거죠. 독성이 있다. 예, 메틸 알코올은 독성이 있어요. 또 알코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정, 우리가 술을 빚을 때 쓰는 주정의 원료인 에틸 알코올은 이제 독성이 없고 메틸 알코올은 독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연소 범위는 에틸 알코올보다 넓다 그랬어요. 예. 메틸 알코올의 연소 범위는 얼마입니까? 7.3에서 36이죠. 연소 범위가 7.3에서 36이고 에탄올은 4.3에서 19% 정도 됩니다. 4.3에서 19%. 그래서 메틸 알코올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30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은 위험물이 유별에 따른 저장 취급상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특히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여야 할 유에 속하는 위험물 품명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위험물에서 가열이나 충격, 마찰을 피해야 할 위험물은 보통 오류 위험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인류 위험물도 되지만은 특히 이제 이 오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열이나 충격 마찰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취급할 때 또는 저장할 때. 그럼 오류 위험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히드록실 아민 오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지금 오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 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히드록실아민, 예, 오류염물, 금속의 아지화합물. 자, 여기에는 이제 금속의 아지화합물이 예, 나와 있죠. 아지화합물,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특히 이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우리가 이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 오류염물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염물의 오류염물로만 이루어진 것은 1번이 된다. 답은 1번이 됩니다.